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6월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여름 느낌이 나지 않아요? 저 아까부터 계속 부채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워진 거야? 계속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에어컨 주문하면 그거 알아요? 설치까지 몇 주 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진짜? 지금 주문해도. 근데 이미 세계 곳곳에서 엄청나게 폭염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 매년 사실 이번 여름 너무 더울 것이다. 역대 최고의 더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올해 역시 역대 최고 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도대체가 이제 시원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폭염 같은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온실가스를 안 줄이면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1년 중에 절반이 여름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6개월인 거예요. 사계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이게 못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뉴스로도 보도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뉴스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마 좀 익숙한 분들 나올 거예요. 기후 위기가 현실이 된 지금 만일 온실가스를 잠깐만 이거 누구야? 이거 두 분 다 누구세요? 어머 잠깐만. 아니 우리 빼고 이 두 사람만 뉴스 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도 껴줘. 그래 내 시선 뉴스 했어야지. 그럼. 만일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상청 시뮬레이션 결과 60년 뒤에는 여름이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나고 폭염 일수도 11배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니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냐고. 목소리도 확 바뀌네. 네. 아 약간 예능화 목소리가 있고 그럼요, 약간 뉴스화 목소리가 있네요. 뉴스화 목소리가 좀 까네. 뉴스 톤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날씨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요. 잘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닌데? 내용이 안 재밌는데? 이거 나갈 건데? 네. 어디서부터 당황했는데. 당황했는데. 자, 아나운서는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합니다. 역시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멘트 하나하나 하니까 또 더워지네요. 이렇게. 저만 덥나요, 지금? 지금 뚜껑이 열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진짜 폭염이 저렇게 10일 11배나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날씨가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잘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요. 기상 관측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네, 맨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어제 눈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아침에는 안 오고 눈이 지금 많이 오네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죠. 좀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맞으니까 기상청에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 날씨를 판단하자. 친구들하고 외부에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그러면 기상청한테 화가 나죠. 맞아. 공감돼 있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예측 불가의 이상기후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기상청도 진짜 난감하네. 난감하네. 아니 실제로 기상청의 그 체육대회 날에도 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네. 네, 그만큼 맞추기 어려운 건데. 자, 갑작스러운 소나기부터 큰 자연재해까지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상 관측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현대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농경 중심의 사회였던 과거에는 이 날씨가 생사를 가릴 정도로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기상을 관측하고 기록해 왔을까요?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인 삼국시대. 우리 선조들은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정착 생활을 했다. 때문에 무엇보다 기상 정보를 중요하게 여겼고 삼국시대에도 수많은 기상 관측 기록을 남겼다. 야, 삼국 시대부터 기상을 관측했네요. 그러니까요. 삼국사기. 이 책에 기록된 최초의 기상 관측 내용을 살펴보자. 기원전 35년 가을. 7월에 상서로운 구름이 곤령 남쪽에 나타났는데 그 빛깔이 푸르고 붉었다. 기원전 34년 여름. 4월에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서 발생하여 사람들은 7일 동안이나 빛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아니 7일 동안 안개가 꼈다는 얘기예요? 네. 과거에도 이상기후라고 할 수 있는 날씨들이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삼국사기에는 당시 기상현상을 네. 아주 세세하게 적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요. 420건이 넘는 기상기록과 210여 건의 천문기록 그리고 지진 기록도 100건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지진이 일어났었던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공포였겠죠. 맞아요. 그래도 이런 특별한 현상들을 잘 기록해둔 덕분에 이후에 좀 더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게 조선시대예요? 아니요. 아, 요거는 지금 현대시대예요. 아, 현대시대죠? 예.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면 보다 체계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상 관련 기관이 있다. 치국이 있는 데 아니야? 조선 시대 서운관에서 관상감으로 이름을 바꾼 이 기관은 영의정이 대표를 맡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다. 아, 관상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상청이네.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렇게 전담 기관까지 만들었다면 그만큼 기상 관측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잖아요. 네. 기상전담기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는 다양한 기상관측기기가 개발된 과학의 시대이기도 했다. 오, 저거.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관측하는 풍기대,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는 수표, 수표. 그리고 세계 최초의 강우량 관측기기인 치국이까지 개발되어 이전보다 세밀한 기상관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관상감에서는 물시계를 관리하는 장루, 네. 그리고 일식과 월식을 관찰하는 시일, 네. 기상을 관측하는 감후 등이 있었는데요. 천문대인 간이대와 관천대, 그리고 비의 양을 재는 치국이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확인하는 풍기 등을 활용해서 기상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놀랄 게 남았어요. 네. 그 중에서도 세종 때 만들어진 치국이는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기구로 과학적 또 역사적 가치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아, 자부심이 확 생기네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기상학자였던 와다 유지는 조선의 치국이를 깊이 연구한 인물로 조선의 치국 제도를 프랑스어와 영어로 발표하며 조선의 치국이가 세계 최초임을 널리 알렸다. 감사하다. 그는 보고서에서 조선에서 우량 관측 제도를 전두에 시행한 것은 로마보다 200년 앞서고 에도보다 280년 이르다는 사실은 실로 경탄할 수밖에 없다며 감탄하였다. 야, 아니 저런 일본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 저런 분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이제 알려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름 자체가 잘 살 수밖에 없는 이름이네. 와다 유지. 와다 유지. 어느 지역에 아, 유지되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와다 지역에 사는 유지 씨. 그래도 한 200년을 우리가 앞서서 저기 발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 그 역시 과거에는 가뭄이 들면 그 비 올 시기를 예측하기보다는 그냥 기우제를 지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치국이는 날씨를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끌고 들어온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래.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죠. 아, 이 기간에 좀 비가 많이 오더라. 맞아요. 적게 오더라. 이런 걸 그렇죠, 예측하는 네. 거잖아요. 예전에 그냥 빌기만 했는데. 야.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비의 양은 치국이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비슷하게 해서 잴 수 있다지만 뭐 그게 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날씨가 그쵸. 태풍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도 있냐 폭염도 있고 폭설도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관측을 했을까요? 사실 조선 시대에는 하늘을 보고 기상 변화를 예측을 했는데요. 해, 달, 별, 바람, 구름 등의 변화로 앞으로의 날씨를 점치는 이른바 관천망기를 통해서 기상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달무리가 지면 비가 온다 이런 식이죠. 선조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속담처럼 전해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과학적 근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 네, 그러니까요. 아니 뭐 관천 만기가 아니라 그건 뭐 캡틴 플랜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니 반지 다섯 개가 모여야 힘이 세지는 네. 땅, 불, 바람, 물, 마음 이거잖아. 땅, 불, 바람, 물, 마음. 맞아, 맞아.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랜이. 캡틴 플랜이. 아니 이거는 이때가 군대 때에서가지고 우리랑은 약간 공감대가 없다. 같은 다른 이유로 지금 맞 다른 이유로 지금 따라 부르지 못하는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냥 땅이랑 불이랑 바람 이거 얘기하신 거야. 검은 별 세자라. 검은 별은 또 뭔가요? 있습니다. 최고의 어린이 드라마. 네. 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다양한 기상 관측을 과학적으로 하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가 근대적 기상 관측을 처음 시작한 건
조선 말의 고종 때였습니다. 역시 우리 프로그램의 고종 게스트. 안 나올 데가 없어. 맞아. 없어. 조선 말기 근대 기상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 이전인 1883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기상관측 업무를 맡긴 곳은 인천, 원산, 부산의 해관이었다. 통신기술 역시 기상관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기상통신을 처음 실시한 때는 1884년. 일본이 부산에 설치한 일판 전신국을 통해 기상 전보를 일본 중앙기상대에 보낸 것이다. 자, 이어서 1904년에는 목포에 관측소를 설립을 했고요. 이후 전국 곳곳에 기상관측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광복 이후에는 국립중앙관상대가 발족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상청의 전신인 거죠. 중앙관상대 신청사 낙성. 그동안 서울축구소를 사용해오던 국립중앙관상대에 이번에 최신 설비를 갖춘 신청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야. 관상대의 신축 낙성식은 3월 23일 제1회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과 함께 거행됐는데 식이 끝난 다음 이 거대한 건물의 내부와 여러 가지 기상 관측에 사용되는 진기한 기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아, 이때부터가 상당한 관측 시스템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거네요. 담당 기술자들의 재훈련으로 그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게 계속 새로운 기구를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휴대폰으로 그래도 정말 편하게 우리가 일기예보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뭐 휴대폰으로 나가기 전에 바로 확인하고 아 오늘 덥겠다, 안 덥겠다 예측하고 옷이나 우산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근데 저 당시에는 TV도 많지 않았고 라디오에도 날씨 예보를 항상 해주는 게 아닌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날씨를 확인했을까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네. 근데 60년대에도 날씨가 궁금할 때 전화기만 들면 날씨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전화기만 들면요?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할머니한테 전화. 오늘 무릎이 쑤셔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야, 죽겠다. 죽겠어. 무릎이 안 펴진다. 비 온다. 이렇게 알았던 거지. 아니에요. 어떻게 전화로 날씨를 확인했는지 과거 뉴스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동 일기 예보기 등장.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 일기예보기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동 일기예보기 이거 기계네요? 중앙관상대에서 만든 이 예보기는 그날의 일기예보를 미리 녹음해두었다가 누구든지 지정된 전화번호만 돌리면 곧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739-0060번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매일매일의 기상예보를 이제 예보관들이 녹음을 해두고 그걸 이제 전화로 듣는 음성 사서함 같은 그런 기능인 거죠. 아니 조혜진 아나운서는 뭐 음성 사서함 이런 거 알죠? 알죠. 뭐 정확하게 뭐 사용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아니 근데 요즘 뭐 느낌은 알 것 같아요. 아직 있잖아요. 음성 사서함. 그렇죠. 전화 안 받아. 있는데 이제 대부분 끊어버리지 그냥. 아 왜냐면 통화료가 부과되니까. 삐. 아, 맞네. 삐. 아니 90년대에는 음성 사서함 서비스라는 게 큰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음성사서함 메시지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뭐는 설레요. 누군지 막 근데 막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안 갔다 왔다고 막 만화책 반납 안 했다고 막 야, 목소리 편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좋다. 남기잖아요. 안녕하세요. 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연락 못 받아서 미안하고요. 음성사서함에 이걸 녹음했다고요? 네, 막 이렇게 녹음하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아니 근데 방금 우리 기수 씨가 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네. 우리 치킨집에 전화하면 정혜인 씨가 지금 맛있게 요리 중입니다. 이러면서 그 목소리 들으려고 또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봤네, 해봤어. 아, 나 처음 들어보는데. 혜인 씨 목소리 들으려고 치킨을 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혜인 씨? 혜인 씨, 정혜인 씨. 아, 그렇구나. 저희도 좀 이렇게 그 따스하게 불러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1960년대에 자동 일기예보기 도입을 시작으로 국내 기상관측 시스템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1980년대까지는 외국의 기술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고요. 1990년대부터는 점차 국내 기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8년에 슈퍼컴퓨터 1호기가 도입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도 정확한 기상 관측이 가능하게 됐죠. 이야.
1441년 발명된 세계 최초의 우량계 측우기입니다. 다시 봐도 자랑스럽다. 서양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탈리아의 토리첼리 측우기보다 무려 200년이나 일찍 발명됐습니다. 날씨를 활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기상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슈퍼컴퓨터는 1초에 2,200억 번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기상전용 컴퓨터입니다. 2,200억. 와, 세계 10위권 진짜 대단하다. 슈퍼컴퓨터로 수치예보가 가능해지면서 예보 정확률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근접하는 84%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 숨겨져 있는 자연의 법칙성을 찾아 천기를 예측하는 일기예보. 지난해 세계기상기구 WMO는 기상에 1억 달러를 투입하면 20배인 2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이 돼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기도 하네요, 이제. 560년 전 세계 최고의 기상 활용 능력을 보여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겨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날씨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날씨도 정말 변화무쌍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기상 관측의 역사가 오래되고 기술도 뛰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다 더 정확한 기상 관측을 위해서요. 2010년에는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센터를 만들고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기상 위성도 발사하게 됩니다. 지난 12일 천리안 위성이 촬영한 기상 영상입니다. 지구 위쪽 한반도 부근. 제주도에서 일본 열도까지 길게 이어진 장마전선이 뚜렷합니다. 필리핀 동쪽의 붉은 물체는 북상 중인 2호 태풍 꼰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맞아요. 지난달 27일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주궤도 복합위성 천리안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보낸 첫 영상들입니다. 이야. 아직 색과 명암 등의 보정작업이 필요하지만 위성에 실린 기상과 해양, 통신 탑재체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미 프랑스와 일본, 인도가 해양 영상을 함께 활용하자고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야,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성에 숟가락을 얹는 모습을 보니까 아유, 정말. 야, 자랑스럽네요. 맞아요. 아유, 그냥 주면 안 되지. 엔화 갖고 와, 달러 갖고 와. 가져와야지. 그럼 우리 기술력을 사야지. 어딜 숟가락을 얹죠? 정지궤도로서 세계 첫 번째 얻은 영상으로 세계 각국하고 활발한 그 국제 협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관제권을 넘겨받은 항공우주연구원은 각 탑재체 운용기관과 함께 6개월 동안의 위성 시험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성능 점검 작업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로 예정된 천리안의 본격 임무 수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저 위성 덕분에 그야말로 그 우주적 관점에서 우리의 지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마치 타노스의 시선 같기도 하고. 아, 타노스의 시선. 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네요. 타노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딱 태풍이 오면은 튕겨버리는 거야. 아. 야, 철로 꺼져. 그러면서 딱. 비켜가라. 저는 기상 관측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기상캐스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뉴스의 또 엔딩은 또 기상캐스터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딱 신나는 음악이랑 같이 날씨 이런 거 예보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너무 예쁜 옷들도 많이 입고 나오셔가지고 저건 어디서 샀을까 궁금한 적도 많아요. 날씨보다도. 날씨를 여성분들이 이렇게 알려줘요? 어, 네. 날씨를 원래 정장 입고 남자분이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김동완 캐스터가? 오늘의 날씨입니다. 자, 오늘 날씨. 자, 밑에서 치고는 자꾸 저기압의 영향으로 공기압이 열이 받아 중간에 부딪혀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오늘 라떼왕 컨셉 확실하게 잡으셨네. 그렇지. 네. 거기에 머물러 계셔. 그러니까. 아니, 여자분들이 날씨를 알려줘요. 더 친절하겠다. 근데 모르셨겠지만 저도 기상캐스터 이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전 회사에서 여기 이제 YTN에 입사하기 전에 네. 전 회사에서 기상캐스터의 그 자리가 좀 공석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네가 한번 진행을 해봐라 해서 기상캐스터와 좀 겸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은 욕을 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저는 이제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기사를 작성을 하죠. 네. 비가 온다 해서 기사를 비가 옵니다. 몇 미리가 오겠습니다라고 적어놓으면 비가 안 와요. 아~ 그럼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말하다 제발 바람 해드니까. 많이 불게 해주세요. 댓글로 욕먹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저 아나운서는 왜 거짓말쟁이다. 뭐 저렇게 예측 하나 못하냐.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은 욕을 들었던 시기가 그때가 아니었을까. 네. 내일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혜진 씨.
내일의 날씨는 아마 맑거나 흐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 정확하다. 네, 정확합니다. 극한 직업이었네요. 맞아, 맞아. 맞아요. 이 기상캐스터도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또 날씨를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간 기상캐스터의 모습들 잠시 만나보실까요? 와. 날씨가 안 좋으면 고생하는 분들, 바로 기상캐스터들 밖에 나가서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밖에 놔둔 라면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시는 진짜로 리얼로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아, 저게 정말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됐죠. 제가 저 친구한테 저 최현미 기상캐스터한테 네. 직접 들었는데 네. 저것을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잠깐 한번 들고 있어보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저렇게 굳은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몸이 흔들릴 정도로. 와 아이고 아이고. 바람처럼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서울에는 최고 초속 30m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작대교에서 YTN 흥나십니다. 저런 고생이 또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날씨를 좀 생생하게 전달해 받는 게 아닐까. 네. 모자 좀 튼튼한 걸로 사이즈 맞게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날씨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에 직접 나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존경합니다. 고맙죠. 그러니까 위험성을 알리려고 직접 나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위험하니 나오지 마세요. 네, 일부러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것도 직접 서 있어 보고.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기상캐스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보도정신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 기상캐스터는 언제 처음 생겨났을까요? 자, 텔레비전의 날씨 예보가 등장한 건 1954년 1월 영국 BBC 저녁 뉴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기상캐스터는 공군 출신의 기상청 직원이었던 조지 코일링이었는데요. 벽에 지도를 붙여놓고 연필과 지우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날씨를 설명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자, 그럼 우리나라 최초 기상캐스터는 누구일까요? 1972년 동양방송에서 첫 날씨 방송을 전한 김동완 씨인데요. 아까 라떼왕께서 아시네. 아까 말씀하셨던. 아, 저분이세요. 날씨는 저분이죠. 이게 혹시 몇 년 전인가요? 아, 저분이 날씨를 최고로 잘 맞춰요. 아, 그럼요. 저게 1970년대 지금 영상인데. 그 맞네. 70년대. 아니, 또 이제 이제 M본부로 넘어오셨어요. 80년대. 아, 네. 30년 넘게 날씨 예보를 하며 한국 일기예보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최초의 기상캐스터라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낮습니다. 입춘을 하루 앞두고 오늘 영동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고 기수 씨가 잠깐 따라하셨던 것처럼 말투가 정말 네. 똑같네요. 우리나라 일기 속담에 대한이 소환집에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듯이 연중 이때가 가장 추억. 아 정말 추억이 생. 네. 저분 다 아시잖아요. 아 네. 제가 알려주겠나? 자 이렇게 관측한 기상 정보를 기상 캐스터를 통해서 TV 뉴스로 전한 역사도 꽤 길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상 관측을 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했던 기상청 그러나 폭염 대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보청이다. 또 뭐 청개구리 예보다. 이런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터져. 일기예보를 보고 보통 옷차림을 결정하는데 예측이랑 다르니까. 사람들 다 그래요. 누구 물어봐도 똑같아요. 기상청 보면 안 된다고 요즘 뭐. 아예 안 된다고 봐야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예 그 다른 나라의 일기예보를 참고하는 이른바 날씨 망명족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유례없이 더울 거라던 예보가 무색하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올여름. 기상청에 불신이 쌓이면서 국내 날씨 정보를 해외 사이트나 앱에서 찾아보는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어머 정말? 저는 안 봐요. 아예 안 보세요? 네네. 왜요? 그냥 비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안 온다 그러는데 오고 하니까 그냥 우산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챙기고. 웬만하면 잘 안 맞죠. 이제 기상청 요즘에도 예보를 보고 있는데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날 밤 10시 무렵에 노르웨이 기상앱 YR과 체코 기상앱 윈디는 비 소식에 기온은 30도를, 미국 앱 아큐웨더는 구름 조금과 29도를 예측했고 우리나라 기상청 앱은 흐리고 28도로 예보했습니다. 뭐가 맞았을까? 결과적으로 하늘 모습을 가장 가깝게 맞춘 건 기상청이었지만 기온은 노르웨이와 체코 앱이 정확했습니다.
미국 앱은 기온과 날씨 모두 조금씩 빗겨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보 모델은 세계 6위 수준인데 유럽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위고 1위고 하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저희가 1위 모델을 쓴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상청이 그 1위 모델을 저희가 안 보는 게 아니라 다 전송해서 받아보고. 아, 이게 인터뷰에서 진짜 억울한 게 느껴지네요. 저희도 다 하거든요. 저희도 다 받았거든요. 0.1도 이거 솔직히. 사실은 우리 기상청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절대 우세합니다. 눈썹이 지금 삐진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숫자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업무 자체가 과중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700 여기에 관측 지점인데 이걸 1,000개, 2,000개 많은 말씀 좋아요. 올해가 유독 기상 이변이 심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앞으로 해마다 기후 변화가 잦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보가 아니라 실시간 중계만 한다며 날씨 중계청이라는 오명까지 쓴 기상청에 분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가 저렇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분발이 필요해. 그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YTN 뉴스였나요? 아, 그렇죠. 네네. 분발해야죠. 기술이 좋아지니까. 예. 기상청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맞아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네. 확실한 사실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좋았습니다. 날씨 보도를 위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상이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그냥 마냥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근본적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더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빰빰빠밤빰빠밤. 네, 오늘 저기압 라떼 전선이 몰려와 추억이 비를 타고 내릴 예정입니다. 아, 우산 없이 촉촉하게 맞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날씨가 어떻게 되죠? 오늘의 날씨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여름이 확실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울 수 있지도 않지도 있지도 예? 않지도 그렇겠습니다. 야, 정말 정확하다. 야, 잘한다. 어쨌든 겉옷 챙겨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댓글에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 아니냐고. 목소리도 확 바뀌네. 네. 뉴스 톤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날씨는 우리 일상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요. 잘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재밌는데 이거 나갈 건데? 네.